경북 도민방송의 서륜지 기자입니다. DGB 대구은행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한 밥상, 무료 급식 행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 19일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DGB 대구은행 임직원 및 DGB 대구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20명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자 30명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달서구 지역민 약 7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직접 배식 봉사활동에 동참한 황병우 은행장과 봉사 단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식판에 배부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병우 은행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